고나. 아니 지난 뭐요? 주말에 아이, 하지 마. 알지. 딘딘이 과자 보낸 거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하지 마. 야 생생 무지하게 내네 진짜. 아니, 진짜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요. 딘딘이 과자 세 박스 이만한 거 보낸 거 얘기하지 마요. 아, 네. 네? 아, 말 안 할게요. SBS 아나운서실 아니, 김윤상 주시은 앞으로 딘딘이 보낸다 이거 얘기하지 마요. 아니 맞아요. 딘딘이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바로 진짜 보내줬고 맞아요. 바로 보내줬고 아나운서 팀에서 정말 모처럼 저희가 포식을 했습니다. 네. 아 딘딘에게 박수를. 아니 뭐 제 이야기가 도는 게 있다고 SBS 네. 아나운서실이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 네. 아나운서실이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이 야. 됐습니다. 한결같은 연예인 한결같은 인성의 연예인 네. 과자 세 박스로? 과자 세 박스 세 박스가 진짜 세더라고요. 이만한 박스가 세 개가 와가지고 종류별로 엄청 골고루 담아주셨어요. 자료화면 나가고 있거든요. 아 굉장히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몇 개 보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보내면 보내고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 얘기할 것 같은 거야. 아, 보내셨는데 뭐 한 7개 보냈더라고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다시 말 못하게 크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선 깨톡으로 생색 좀 내달라고 연락이 따로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슈카 형한테 생색 내달라고. 슈카 형이 원래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안 보냈잖아요. 제가요?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안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아직 보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럼요. 저희 아니, 지금 찌뿌리고 만들고 있어서 진짜 수제 과자 찍는 거죠? 그래. 지금 굽고 있어요 지금. 저 해외 외국 과자 좋아해요. 외국 과자를 다 보내주신다고. 아니 굽고 있어요. 아나운서실로 보내면 돼요. 아니면 제 팬클럽이 보낸 것처럼 도너리 스쿨 팀으로 보내셔도 돼요. 아 맞다. 윤상 씨 팬클럽이 또 과자를 산더미처럼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우리 도너리 스쿨 제작진이 과자를 보내주신 또 선물도 보내주신 저희 팬클럽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뭐 딘딘만 과자를 보낸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어찌 됐건 지난 주말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자 사건 괴짜, 말고. 괴짜 앨런 머스크가 해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에는 무인 우주선만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진짜 스페이스 땡 대단해요. 사실 새벽 4시에 한국 시간으로 라이브를 해가지고 네.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쵸? 기사로 이제 접하게 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기상학과 문제로 한 차례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기됐어요. 솔직히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도 맞아, 했는데 맞아. 약간 앨런 머스크의 그 약간 괴짜 같다는 그런 평이나 꿈이 진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리 어때요, 이제 형이 가요?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우리. 맞아, 맞아. 그래서 보통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했으면은 잘 그냥 성공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슈카 형이랑 도너리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내가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뭔가 같이 한 것 같은 느낌. 맞아. 우리도 응원을 했으니까. 어때요 그 이거 스페이스 땡 이거 발사를 했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소감. 아 제가 소감을 읽게 됩니까? 어쨌든 소개를 했었어요. 방송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 예. 마음속으로 후원을 했죠. 그 저도 발사하는 거를 다음 날에 봤는데 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맞아. 그 대통령도 있었죠. 사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우주 공학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일반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꿈꾸던 게 저렇게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한 개인의 꿈이 저렇게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뭐 화성으로 가겠다는 둥, 뭐 우주를 개발하겠다는 둥, 아 정말 우리도 뭐 꿈꾸는 면 뭔가 되는구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이게 주가가 엄청 올랐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그치, 희망을 봤잖아. 우주 관련 기업들은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주식들이에요. 왜냐면은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뭔가 뜬구름 잡는 느낌이긴 뭔가 하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정말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발사했기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1교시에 은행 주를 아까 소개를 했었어요. 아, 은행 얘기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네. 올랐었거든요. 네. 점점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고 뭐 경기 실물 지표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신기하게 주식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는 물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보면 세계 각국이 다 돈을 찍으니까 그 유동성 효과가 요즘에는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제 주변에서 슈카 형은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투자도 잘할 것 같다고 뭐 사면 되냐고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슈카 형은 뭐 사셨대?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아까는 당신이 물어보던데요? 슈카 형한테 뭐 사야 되냐고?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초보 주식 중독 전후 증상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 증상인 게 내일 장 몇 시에 열리니까 알람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사야 되는 종목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중독 초기 증상. 네, 초기, 아, 초기, 초기 증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독되면은 녹화하면서 계속 봐요. 네. 아나운서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뉴스하고 뉴스하고 다음 소식입니다. 어두운 뉴스인데 밝은 표정 지으면은 내가 산 거 얻은 거야. 맞네 맞네 그럴 수 있네. 그러다 이제 중독이 이제 후증상으로 이렇게 내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하지. 자 오늘은 뭐가 주제인가요 선생님? 우리가 코로나로 집에 콕해 있다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이 역시 수혜를 봤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언택트 관련주. 어 비슷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서 소주. 과자. 과자 아니에요. 걸그룹? 연어. 걸그룹이에요. 아, 엔터주 아니야? 큰일 날 소리를 해. 엔터주 아니야? 엔터주? 걸그룹 누구 좋아하세요? 트와이스 레드벨벳 완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컴백한대요. 아 컴백합니까? 네. 아,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원스야. 아, 원스. 집에 봉 있어. 아 진짜요? 차에 가면은 봉 있고 막 다 있어. 가슴에 있는 그 마크도 왠지 트와이스 마크처럼 보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은 정말 많이 하게 됐던 바로 이거 게임이에요. 아 그치 그치 밖에 안 나가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이 나름 그래도 2천을 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올라가는 분야가 하나 있어서 이걸 또 가져와봤습니다. NC소프트뱅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게임의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폭등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면 저게 최근 와, 진짜 주가예요. 올랐다. 최근 주가죠. 진짜 비싸구나 저기. 이게 30만 원, 40만 원 이랬던 게 불과 1년인데 80만 원이요? 80만 원을 갔어요. 저렇게 올라갔죠? 급등한 시즌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가냐 안 가냐 얘기를 하다가 한 번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확확 늘면서 80만 원을 터치했죠. NC가 요즘 야구도 잘해요. 심지어 1등이야 지금 1등. 1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단하다. NC 소프트뱅의 대표 게임이 땡니지. 리니. 땡니지잖아요. 광고도 나오잖아요. 택진이 형, 그 땡니지 2 언제 나와요? 하면은 뭐 NC 땡 회사 나오면서 뭐 지금 뭐 곧 나온다고. 아 진짜. 여보세요. 택진이 형 밤샜어요? 이게 저의 가장 그 가슴 아픈 주식 중에 한 종목입니다. 아니 왜 근데 이게 한이 되는 종목이 안 샀어요 이거는? 제가 2010년도 초중반에만 해도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게임을? 온갖 게임을 다 했죠. 왠지 지뢰찾기 할 것 같은데? 카드 게임. 야,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롤이죠. 맞고! 정답 맞고! 맞고! 최신 게임을 했죠. 피지컬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이제 주로 했는데 2010년도 초에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도 이 회사에 투자할 생각을, 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때. 왜?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아직 부족할 때였나요? 그것도 부족했고 그때만 해도 이미 이 게임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게임이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저기 97년 뭐 그 정도 때 나왔을 텐데 한 12년, 뭐 10년 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수명이 다한 올드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매출을 아직도 그 리니땡이 올리면서 무려 NC소프트땡이 80만 원을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와 저거 그걸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그 위력을 몰랐다죠. 그리고 요즘 그
넥땡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엄청 잘 되고 있는 게 라이더 그 카트 라이더 있잖아요. 이거 그 폰으로도 할 수 있다. 그게 핸드폰으로 나온 거예요. 네. 제 친구도 폰으로 그거 엄청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네. 재밌나 보다. 재밌대요.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 크레이지도 있었어. 크레이지. 크레이지도 나왔어. 크레이지 생일도 있죠. 그다. 그 후크 선정 나오면 짱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요즘 나오면서 약간 죽어있던 게임들이 다시 새 생명을 네. 얻은 느낌? 모바일이 열리면서 사실은 이 게임 시장은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맞아.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 되면서 뭐 게임 관련주들이 모바일 시장에서 한번 폭발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전 세계 게임 사용 시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늘었냐? 2020년 5월 달 신문의 기사인데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소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와, 다들 진짜 나는구나. 이것만 하는구나, 게임만. 지금 뭐 게임 업계들은 주가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게임 많이 한 슈카였는데. 어느 정도로 게임했길래? 몇 시간 정도?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해봤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제 몸과 마음이 그 인터넷 안에 있었고요. 가끔, 아바타. 아바타 가끔 현실 세계로 접속했습니다. 아, 가상 세계에서 살고 계셨구나. 그럼요. 근데 약간 게이머 상이긴 해요. 페이커랑 똑같이 생겼네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페이커랑 진짜 아니, 닮았다. 약간 게이머 상이야. 근데 페이커 상은 칭찬이에요. 그쵸? 맞아요, 연봉이. 페이커 씨, 연봉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 1등인데 페이커가 슈이커 했을 수도 있었겠다. 슈커. 슈커. 저희 게임 시장을 잠깐 보면은 게임 시장이 어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한국? 중국. 1등은 미국. 아 그래요? 1등은 북미. 미국, 캐나다, 북미가 1등이고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한국이에요. 오. 되게 많이 한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요 아시아 지역이 44%.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 먹었네. 중국 같은 경우에 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게임 이용 시간이 얼마가 늘었다? 두 배? 이게 이용 시간이 두 배만큼 늘었다는 거는 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임밖에 안 했구나. 자가 격리 하는 게. 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좀 더 먼저 중국이 먼저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배웠잖아요. 중국은 CCTV 발달로 잠깐만 나오면 바로 잡혀간다. 나한테도 게임만 해야 돼. 나한테도 게임만 하겠다. 게임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은 자가격리하면 문 밖에서 이거 잠 못으로 다 문 닫아버리잖아. 진짜? 이거 막아가 나무로 못 막아 나오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나가? 못 나가지. 끝나면? 끝나면 이거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준다. 아 진짜? 와. 특히 중국 같은데 연예인들 특히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막 코로나 뭐 할 때 야 나 뭐 한다 올리면은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나가서 뭐 하냐. 근데 게임 한다고 올리면 칭찬해요. 맞아. 칭찬해. 야 네가 자가격리 제대로 하시고 자가격리하고 있구나. 자 중국 시장이 이렇게 폭발하는데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사실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인 게임이 너무 많아요. 총 쏘는 게임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 전쟁 그라운드. 전쟁 그라운드. 전쟁 그라운드. 난 너무 좋아했지. 저 진짜 맨날 술 마시다가 아는 형이랑 그때 그 형이 이런 거야. 야 진짜 우리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건전하게 게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고 PC방을 진짜 한 7년 만에 가본 거예요.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날 12시간을 PC방에 있었어.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자고 일 갔다 온 날엔 또 PC방 가서 또 12시간 한 거야. 그때 진짜 와 너무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너무 미친 듯이 했어요. 시은 씨도 뭐 게임 좋아해요? 저요? 전쟁 그라운드 뭐 이런 거 알아요? 알긴 아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뭐 게임 하는 거 있어요? 게임도 안 하고. 가만히. 뭐 하고 살아요? 연애만 혼잣말만 해요? 연애만 해요? 아니요. 아니 안 그래도 작가님이 이거 먼저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수도쿠 한다 그래가지고 당황해하셨거든요. 아 수도쿠 그 숫자 아. 숫자 주는 거. 네 건강하죠? 아 인생이 재미가 없는 휴식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게임이 약 글로벌하게 통하는 게임이 되나 처음에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전쟁 그라운드가 중국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판호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다가 비슷한 게임으로 다시 재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랭킹으로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해요. 오. 우리나라 게임.
또 제가 어렸을 때 조금 해봤던 게임인데 예전에 횡 스크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때리던 게임 있었어요. 아, 파! 아, 그거 알죠? 파! 그거 완전 진짜 초딩들의 장이었잖아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래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저 2D로 봤을 때 2D고 옆으로 가고 그래서 에이 이건 초등학생들은 하겠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인이 바뀌었죠. 땡순으로 바뀌면서 그게 중국으로 나갔는데 중국에서 정말 대박이 났어요. 아 진짜? 나 중국 1, 2 이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 이게 거의 20년 된 게임 20년 근데... 된 게임인데 아직도 1조를 벌어다주고 있어요. 아 아직도요? 아직도. 근데 이것도 모바일로 나온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나오면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지적재산권, 컨텐츠의 위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게임들이 다 수천억에서 조 단위 매출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게임 시장에 엄청나게 그 영향을 많이 미쳤죠. 게임도 한번 잘 터지면 노다지다. 게임 업계가 그래서 진짜 하나 터지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게임 하나로 재벌이 돼요. 그걸 하죠. 만든 사람은. 네. 이 게임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은 글로벌하게 음악 시장과 영화 시장, 만화 시장을 다 합쳐도 게임 시장보다 작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중국에서 게임 퍼블리싱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땡센트입니다. 땡센트. 아~ 메신저로 유명하죠. 네, 여기 우리 카카오땡처럼. 카카오땡처럼. 어. 메신저로 유명하고 게임을 이제 배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네. 대략 600조예요. 600조가 감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1위인 삼성전자가 300조 조금 넘죠. 와, 두 배. 두 배입니다. 엄청나네요. 정말 어마무지하게 큰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국 시장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왕자 영유라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롤이에요. 그 게임을 만든 회사를 텐센트가 2012년에 샀어요. 수천억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게임이 중국 시장 매출 1위예요. 몇 조를 벌고 있어요. 1년에 겨우 수천억을 주는데 몇 조를 벌고 있어요. 잘 샀다. 정말 엄청난 네. 성공을 거뒀죠. 이 게임을 만든 게 라이엇 게임즈라고 있었는데 그때 2011년, 2012년에 아까 말한 땡센트가 이 회사를 삽니다. 이게 사실은 땡센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딜 중에 하나예요. 한 2,500억? 2,500억 정도 주고 거의 90% 이상의 지분을 샀는데 지금은 아마 2,500억은 한 달치 매출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와, 와 대박 잘 샀다. 이 게임이란 어떤 컨텐츠 하나를 잘 사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땡센트 주가는 당연히 요즘에 엄청 나겠죠. 엄청 높게 올라가고 있고 자 드루이 땡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재미를 봤잖아요. 한국의 게임을 잘 만들고 눈치를 챈 다음에 우리나라 웬만한 IT 기업, 우리나라 웬만한 게임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쭉쭉 투자하네 아주. 정말 투자를 잘했던 게 우리나라 게임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사실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땡센트가 우리나라 게임 업체,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좀 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참 안타까운 투자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밖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게임 제작 능력을 이렇게 높게 보고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능력을 스스로 잘 못 알아봤을까? 오히려 밖에서 더 높게 평가해주고 투자를 들어와서 오히려 얘네들이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요즘에 굉장히 독특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의 시대가 컴퓨터의 시대였다가 모바일로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거에 역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망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옆나라 일본은 좀 독특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끝까지 콘솔이라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중반에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 회사는 최근에 모여봐요 땡물의 숲. 애니멀 숲. 진짜 많이 하던데요? 그건 뭐 저, 난리 났잖아요. 그게 난리가 났어 지금. 비싼데 다 사고 하서 하더라고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이 콘솔 게임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려고 상상을 못했는데 아니 근데 그 게임기 가격만 60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거 막 패키지 뭐 네. 그거 못 구하는 것들은 한정판 막 프리미엄 붙어서 엄청 비싸게 팔아요. 없어서 못 산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기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한 60만 원씩 하길래 이걸 누가 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나 이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가격적인 저항을 무시하고도 이거를 그렇게 많이 사서 그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걸 한번 사보시겠다고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는 가게에 가면은 그냥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좀 알아봐 주시지. 아, 지금 못 구하니까. 대기열이 있대요, 대기열이. 아, 세상에. 대기열이요? 야, 그러면 저 땡땡도도 주가가 엄청 상승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게임 나오고 난리 났다고 들었는데.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난리 났는데 땡텐도가 땡텐드 주가를 잠깐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오고 바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는데 전혀 적응을 못했죠. 그쵸. 그래서 주식이 쫙 빠지면서 저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견이 짧았죠.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때 샀으면. 근데 이게 성공해서 지금 이 땡텐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땡리자드하고 세계 2위, 3위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아, 그 정도까지 기업을 지금 엄청나네.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고 하겠죠. 자, 게다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지만은 앞으로 또 5G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게임 그러면 다운 안 받고 바로 바로. 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컴퓨터 시대에서 모바일로 가면서 게임 시장이 한번 폭발을 했어요. 여기서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번 경험한 거는 또 계속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로 한번 또 뻥튀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 5G나 스트리밍 게임 예전에 말했던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곧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은 다시 한번 뛰지 않을까? 땡, 그런 생각을 하는 땡텐도가 엄청 뜰 것 같은데 그러면? 땡텐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기계에다 그냥 바로 구독으로 받아버리면 되니까. 아, 그 콘솔에다가? 아닌가 본데. 아니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얼마나 크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게임을 잘 안 해서 게임은 좀 음지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땡이버 웹툰이 미국 LA로 본사를 옮긴대요. 그 진짜 말한 것처럼 K-POP, K-FOOD, K-드라마 그다음에 이제 K-웹툰, K-게임 뭐 이런 게 다 터지지 않을까. 역대 가장 흥행했던 콘텐츠를 다 보면은 미국에는 마블이 있죠. 그리고 DC 코믹스 무슨 토마 배트맨 이런 캐릭터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K 콘텐츠들이 이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거의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슈카 형이 뭔가를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빨리 종목을 한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주는 하나 던져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국내주를 뭐 던진 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올릴 대로 올랐다고 아까 그랬는데. 시원하게 그 스페이스 발사 기념으로 시원하게 하나. 시원하게 주식은 항상 비싼 것 같아요. 응? 개인들이 느낄 때 오, 지금 왔어. 어? 지금 내 제작진에서 뭐야 나왔어요. 주식은 항상 비싸다고 느껴요. 근데 비싼 게.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 비싼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연 미래의 가능성 얘네들이 어디로 클지를 적었어. 어디로 클지를 어아 거기 적었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보통 돈을 벌어다. 그러니까 지금 80만 원짜리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비싼 거다. 맞잖아요. 뭐라고 자. 얘기하진 않았어요. 80만 원짜리라고 얘기. 샀어요? 자, 그거는 또 저길 봐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쯤 하고 스페이스X 유인선이 떠나간 곳을 바라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입니까? 네, 저쪽이에요. 저쪽이요.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돈바. 돈바.